어두운 도로에서 혹은 비 오는 날 다들 잘 보고 계셨나요? 언제 어디서나 잘 보여야 하는 차선인데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 한 번쯤 겪었을 겁니다. 때에 따라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스텔스 차선이라는 별칭까지 생겼죠. 언제까지 도로에서 차선 찾아 산만리 해야 되나 했는데 어두워도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차선, 곧 도로 대비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두운 도로 위에서도 환하게 존재감 발산하는 이 차선, 바로 전기로 빛을 내는 발광차선인데요. 차선 양쪽으로 전선들이 쭉 설치돼 있습니다. 낮에는 불을 켜도 영 티가 안 나는데 주변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차선밖에 안 보일 정도로 환하게 빛을 냅니다. 조명을 켜게 되면 이렇게 차선도 같이 보이는 정도고요. 운전자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일반 차선도 보이지만 무엇보다 양쪽으로 반짝이는 발광차선이 멀리서도 눈에 띄었는데요. 비 오는 날이나 시골길에서 이용하겠는데요. 아직 시험용으로 설치돼 차선의 길이가 짧아 효능을 100% 체감할 순 없었지만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때에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 보이는데요. 어두운 길 밝혀주는 이 발광형 차선 어떻게 만들게 된 걸까요? 보통 야간에 차선을 잘 보이게 하는 방법 중 낮 동안 흡수한 에너지를 밤에 빛으로 방출하는 축광안료가 있는데요.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던 호주의 야광차선도 이 축광안료를 사용했죠. 그런데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발광시간이 다소 짧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선 어떤 방법으로 그동안 차선의 가시성을 높였나 싶은데요. 일반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차선용 페인트로 노면을 표시합니다. 여기에 비가 오거나 밤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을 감안해 글라스 비즈, 즉 유리알을 뿌리는데요. 이 유리알들이 밤에 차량의 조명을 받게 되면 그대로 빛을 다시 반사시키는 재기반사가 일어나 반짝이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유리알도 등급이 있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재기반사 효율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천형 글라스 비즈라고 하는 게 굴절률이 더 높은데 그런 것들은 만들기도 어렵고 고가에 이제 유통이 되고 있죠. 이런 고가의 우천형 비즈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선택된 소재가 바로 EL 와이어인데요. EL 와이어는 형광체에 감겨있는 전선에 전기를 주입해서 빛을 나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흔히 차 인테리어용으로 많이들 사용하죠. 도로에선 어떻게 쓰였는지 보니 폭 1cm, 깊이 1cm로 절삭한 도로면 홈에 이렇게 EL 와이어를 심은 뒤 접착했습니다. 쉽게 구부러지기도 해서 이렇게 코너에 사용하기에도 적합하죠. 기존의 도료나 반사 테이프는 비즈 베이스로 되어 있고 재기반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조등 도달거리 바깥의 도로 선형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도달거리보다 멀리 있는 것을 보이려면 시설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전선 형태의 발광체가 노면 표시용으로 가능해진 건 최근 일인데요. 원래는 도로 표시용 도료나 반사 테이프 등으로만 노면 표시를 해야 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 형태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빛을 발광할 수 있는 소자가 개발됐고 이후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이라면 발광형 안전 표시를 설치할 수 있게 시행 규칙이 개정된 거죠. 그런데 전선의 전류 공급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시내 구간에서는 상용 전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전기를 인입을 하면 되고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무전 전면 구간에서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에서 전기를 받아서 충전지에다가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스위치를 켜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너무 전력을 과도하게 쓰게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서울시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150m 양방향이거든요. 넉넉하게 500W 파워 서플라이를 운영을 할 겁니다. 저녁 시간 동안에 컴퓨터 하나 정도만 켜는 걸로 보시면 되고 낮이나 밝을 때는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월에 5,000원에서 10,000원 미만으로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보완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전기를 활용해 발광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누전으로 빛이 꺼질 수도 있고 비가 올 경우 침수로 인한 문제도 우려되기 때문에 완벽한 방수와 마감 작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8월 안에 서울시청역 8번 출구 쪽에서 서대문 고가로 향하는 구간 양방향 차선에 설치 작업을 협의하고 있고요. 홍천 국토관리사무소와도 시범 적용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부족한 부분들 잘 보완해서 큰 도시뿐만 아니라 주변 불빛이 적어 어두운 시골이나 외진 도로에서 야간 주행이 두려웠던 많은 사람들에게 한 줄기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강인경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